너, 네가 여긴 어떻게? 어머, 여보,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혹시 당신도 방 번호를 착각하셨나요? 저도 그만 방 번호를 착각했지 뭐예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 진짜인가 봐요. 자, 우리 방으로 돌아가요. 여긴 보는 눈이 많아서 위험해. 이동하자. 조금만 더 버텨. 곧 도착하니까. 안심해. 여긴 미리 준비해둔 세이프룸이니까. 그래, 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 오늘 이 호텔에서 파티가 있었지. 파티가 끝난 후 어느 지휘관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암살자가 있었고, 내 임무는 오늘 하루 그 지휘관의 부인을 연기하며 암살자를 제압하는 거였어. 두 번째 임무는 완료했다. 지휘관이 누구냐고? 그래, 너야. 암살자는 방금 그 방에 있었거든. 뒤처리도 지금쯤이면 끝났겠지. 임무도 완료했는데 왜 너를 굳이 숨기냐고? 여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임무는 완료했다고. 첫 번째 임무는 계속되고 있는걸요? 오늘 밤, 저는 당신의 아내랍니다. 두 번째 임무만큼 첫 번째 임무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네요. 이런 제 마음 알아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연기할 필요 없다고요?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지금 전 진심인데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알아주실지 좀더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고마워요. 역시 당신은 변함없이 듬직하고 상냥하네요.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당신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죠. 이 손도 이렇게 항상 따뜻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놓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쭉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 여보, 괜찮아요? 조심하셔야죠. 자,
제 어깨에 팔을 두르세요. 침실까지 부축해드릴게요.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정말 보나마나 윗분들 때문이죠? 그분들도 참 너무하다니까요. 이렇게 취한 사람을 혼자 호텔방으로 가게 내버려 두다니. 뭐, 그 덕분에 당신과 마주칠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세요. 취해서 무방비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알았다고 대답하셨죠? 그럼 약속도 해주세요.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자, 이제 침대예요. 천천히 눕혀드릴게요. 잠시만 가만히. 응? 여보? 잠깐만요. 전 침대가 아니라고요. 저를 이렇게 깔고 계시면. 머리를 베개 위에 잘 올려야 편안하죠. 자, 이렇게. 아니,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네, 그렇게 누우면 돼요. 응? 뭐예요, 그 표정? 놀랐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이젠 익숙해지셔야죠. 오늘 밤 저는 계속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아무데도 가지 않고요. 감시라뇨. 당치도 않아요. 오히려 지켜주고 싶은 쪽에 가깝겠네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세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천천히 심호흡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신이 깊게 잠들 수 있도록 피로를 싹 풀어드릴게요. 뭘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세요? 당신의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럼 이제 넥타이를 풀어드릴게요. 다음은 외투를 벗겨드릴게요. 팔을 조금만 들어주실래요? 이쪽 팔도요. 아직 답답하시죠? 다음은 셔츠예요. 제일 위에 있는 단추부터 하나씩 풀어나갈게요. 어머,
단추가 너무 꽉 잠겨 있네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이제 단추는 다 풀었어요. 팔을 좀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셔츠를 완전히 벗겨내야 해서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프게 했나 봐요. 배에 솜털이 곤두서 있어요. 네? 아픈 게 아니라고요? 그럼 혹시 제가 여길 건드렸기 때문인가요? 여기를 건드리면 당신은 이렇게 반응하는군요. 아프지 않다라는 건 편안하다는 뜻인가요? 그럼 여기를 마사지해 드릴까요? 네, 일단은 됐다고요? 알겠어요. 어머, 당신은 늘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네요. 전에 봤을 때보다 몸이 더 커지셨어요. 더 단단하고 탄탄해지셨고요. 기뻐요. 왜 제가 기쁘냐고요?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내인 제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니 크고 작은 흉터가 더 많이 생겼네요. 속상해라. 좀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늘 뒤에서 당신을 걱정하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요. 이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오일이에요. 오늘 드디어 사용해 보네요. 심신 안정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좋답니다. 제가 천천히 발라드릴게요. 차갑진 않을 거예요. 제 손의 온기로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마부터 시작할게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고민이나 걱정은 있고, 제 손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세요. 여기 미간도, 자, 이렇게 펴주시고요.
여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저를 따라서 같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이렇게 코로 향을 흡입하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돼요. 맞아요. 라벤더 향이에요. 예리하시네요. 다음은 어디 보자. 볼이네요. 어머, 매끈해라. 반대쪽도 여보, 예전부터 느낀 건데요. 당신 얼굴은 정말 봐도 질리지 않아요.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칭찬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몸은 솔직하신데요. 양쪽 귀가 빨개졌어요. 여기도 해드려야겠네요. 어머, 빨개진 것뿐만 아니라 열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더우세요? 제가 좀 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솜털이 곤두섰네요. 편안하다는 뜻 맞죠? 그렇다면 반대쪽도 시켜드릴게요. 이쪽도 곤두섰어요. 아주 편안하신가 봐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좋네요. 눈을 감고 편히 쉬세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입에 들어가지 않게 주변으로만 바르고 있으니. 응? 여보? 벌써 잠들었어요?
잘 자요. 꿈에서 만나요. 역시 네 앞에선 진심을 숨기는 게 어렵군. 잘 자라. 잠든 거 아니었나? 아직 시간이 남았다.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고?